서울 한남동 골목길에 자리 잡은 이 대리 레스토랑. 이곳에서는 특별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대리에 가지 않고도 이 대리 가정식 디저트를 골라 먹는 재미. 만드는 방법도 특별한 디저트들. 이게 다 누가 만든나요? 분이 저희 셰프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셰프요. 아,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조금. 시리시. 스크린에서 나올 듯한 파올로 데 마리아. 그는 반죽의 달인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반죽에 반죽을 다루는 신기한 손놀림까지 이탈리아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특별한 디저트를 공개합니다. 한남동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신사동 가로수길. 이곳에 또 다른 디저트 달인이 있다는데요.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풀코스 요리의 클라이맥스, 바로 요 디저트. 먹기 아까울 정도로 화려하고 예쁜 디저트. 도대체 어떤 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아이디어뱅크 셰프 르태원 달인입니다. 어느 것 하나 평범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 달인. 화려한 손기술은 물론 재밌는 묘기까지 선보이는데요.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드리는 디저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디저트의 달인을 만나러 온 이곳, 외국 어느 골목에 와 있는 것 같죠?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이곳은 신선한 재료로 화덕에 직접 구워 만드는 피자와 생면으로 만든 파스타를 맛볼 수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다른 디저트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밀가루부터 다른 원재료들 다 공수에다가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맛볼 수 있는 디저트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이곳. 먹기 아까울 만큼 예쁜 케이크는 물론이고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디저트까지. 이탈리아 가정식 디저트들이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내릴 것만 같은데요. 입에 넣으신 순간 얼굴이 변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저희 셰프님처럼 디저트 하신 분은 없습니다. 행복을 주는 달인의 디저트. 입안을 파고드는 맛이 먹는 이를 낙원으로 데려다주는데요. 즐거움을 주는 그 맛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È un dolce tipico della Sud Italia e posso dire che effettivamente è anche molto buono fatto qui in Corea. 이태리 디저트를 만드는 달인 어디 계시나요? 혹시 셰프님이세요? 셰프님 맞으세요? 네네, 셰프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리에서 온 훈남 셰프. 31년 경력의 파올로 데 마리. 그가 준비한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Oggi vi faccio vedere il baba. Il baba è un tipico dolce napoletano perché è un dolce anche in Italia non è che si trova dappertutto, soprattutto si trova a Napoli. A Napoli è proprio un dolce tipico. 이탈리아 중에서도 나폴리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디저트. 과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태리에서 공수한 밀가루를 준비합니다. 신선한 달걀도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 밀가루에 달걀을 섞어줍니다. 그런데 달걀을 한 번에 다 넣지 않네요. 재료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혼합기에 넣고 섞어줍니다. 섞고 또 섞은 뒤 반죽 속에 달걀을 또 넣어주는 파울로 셰프. 한 번에 달걀 세 알 정도씩 나눠서 섞어줍니다. 달인, 달걀을 한꺼번에 넣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Perché se io metto tutte le uova insieme la pasta si sfila completamente e non viene bene. Invece aggiungendolo piano piano la pasta praticamente diventa elastica. 달인 디저트의 생명은 탄력. 반죽의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달걀을 나눠서 넣어주는데요. 번거롭지만 특별한 식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를 수 없는 작업입니다. 과연 반죽은 어떤 상태일까?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반죽인데요. 오, 신기하네요. 엄청난 탄성을 자랑합니다. 뜯어지는 대신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데요. 밀가루와 달걀로 만든 반죽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반죽을 다루는 달인의 특별한 기술이 또 한 가지 등장합니다.
마치 공놀이를 하듯이 반죽을 톡톡 쳐주는데요. 뭐가 달인의 손이고 뭐가 반죽인지 모르게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달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달력에 달력을 더한 반죽을 조금씩 떼어서 빵터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반죽을 떼어내는 모습도 어딘가 남다르네요. 앙트레 넣은 반죽은 발효 과정을 거친 뒤 오븐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죽들이 고개를 내미네요. 부풀어오른 반죽들이 시간이 지나자 갈색으로 변합니다. 20분쯤 지나서 반죽이 빵으로 구워집니다. 틀을 벗겨나온 바바! 꼭 송이버섯처럼 생겼죠? 맛보고 싶지만 완성된 게 아닙니다.